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소의 석사과정 김중훈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논문은 Self-Refine Iterative Refinement with Self-Feedback이라는 논문으로 올해 3월 말에 발표가 되었던 논문이고, 인용수는 34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목차는 Introduction, Background, Method, Experiment, Conclusion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Self-Refine이라는 논문은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웃풋에 대해서 피드백과 리파인먼트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아웃풋 퀄리티를 향상시키는 방법론입니다. 이 Self-Refine의 특징은 추가적인 데이터 혹은 모델 학습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싱글 LLM, 하나의 LLM을 가지고 이니셜 제너레이션, 피드백, 리파인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태스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쉽게 적용 가능한 방법론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아래에 나와 있는 이 모델 예시처럼 인풋이 들어왔을 때 하나의 모델이 아웃풋을 생성을 하고 이 아웃풋에 대해서 같은 모델이 피드백을 생성을 하고 이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같은 모델이 아웃풋에 대한 리파인을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피드백과 리파인의 과정은 이터레이티브하게 반복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방법론 쪽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elf-Refine에 대해서 알기 전에 알아야 할 배경 지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리파인먼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이 리파인먼트는 어떤 특정한 태스크라기보다는 테크닉이나 혹은 뭐 개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리파인먼트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어떤 특정한 아웃풋이 있을 때, 피드백이라는 구성 요소는 아웃풋에 대한 개선점을 제공을 하는 것이고, 리파인먼트는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이제 아웃풋을 개선을 시켜서 뭔가 아웃풋 퀄리티를 향상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터레이션은 피드백을 하고 피드백을 반영해서 리파인먼트를 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방식인데, 이 이터레이션은 존재하는 연구들도 있고 이터레이션이 없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파인먼트 어떤 이런 어프로치에 대해서 접근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non refinement reinforcement learning approach, 그러니까 강화학습 어프로치가 있는데, 이 강화학습의 특징은 이제 이 리파인먼트 역할을 하는 리파이너가 따로 이게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리파인먼트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리파인을 하는 그런 리파이너가 별도의 리파이너가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런이 리파인먼트 어프로치는 다시 런드 리파이너와 프롬프티드 리파이너로 구분이 되게 되는데, 런드 리파이너 같은 경우에는 리파이너 학습을 해야 리파이너가 모델이기 때문에 학습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프롬프티드 리파이너는 최근 이제 랭귀지 모델을 사용을 해서 리파이너를 학습시키지 않고 프롬프트를 통해서 리파인을 진행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나와 있는 피규어 같은 경우는 이 셀프 리파인 논문에서 이제 본인들 연구와 그 런드 리파이너 그리고 프롬프티드 리파이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렇게 표로 비교해 놓은 장표입니다. 먼저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학습 어프로치에 대해서 더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화학습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이 리파인먼트를 하는 부분이 존재를 하지가 않게 되고, 그리고 피드백이 어떤 스칼라 형태, 그러니까 단일한 예를 들면 어떤 점수 형태의 리워드 펑션에 의해서 부여가 된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리파인먼트를 수행하는 리파이너가 존재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리워드 펑션 최적화를 통해서 리파인먼트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델 학습이 필요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가져온 예시를 살펴보시면, 먼저 헬로라는 인풋이 있을 때 어떤 모델이 헬로 다음에 나올 문장을 뭐 헬로 하우 아 유, 헬로 유어 민, 헬로 유어 뭐 특수 문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생성을 한 상황에서 피드백은 리워드 펑션이 각각의 제너레이션된 아웃풋에 대해서 가장 뭐 확률이 높은 가장 생성 확률이 높거나 뭐 그럴듯한 답변에 점수를 높게 부여하는 식으로 리워드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제너레이션 된 아웃풋과 리워드를 쌍을 지어서 다시 이 생성하는 모델을 업데이트를 시키고 뭐 PPO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리파인을 하는 어떤 모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리워드를 줘가지고 이 리워드에 따라서 모델을 직접 학습시키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런드 리파이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런드 리파이너는 리파인먼트를 수행을 하는 리파이너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 리파인먼트, 데이터, 이 페어 데이터로 슈퍼바이즈드 리파이너를 학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리파이너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라지 슈퍼비전 데이터 혹은 휴먼 어노테이션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런드 리파이너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리파인먼트를 하는 모델을 학습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피드백의 형태가 뭐 휴먼 피드백이든지 혹은 도메인 스페시픽 피드백, 특정 도메인 특정 태스크를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셋으로 피드백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예지를 보시면, 먼저 대한민국의 수도는 뉴욕이다라는 아웃풋이 있을 때, 사람이 이런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라는 이런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 모델이 이렇게 피드백을 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라는 피드백을 가지고 이뭐 위키 문서에 내용을 가져와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식으로 잘못된 아웃풋을 수정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런드 리파이너의 예시로는 제가 피어라는 논문을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이 피어라는 모델은 input she was born in Inglewood라는 어떤 이런 문장이 있을 때이 랭귀지 모델이 이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플랜을 생성을 하고, 여기서는 특정 정보를 더 더해라라는 이 내용을 주게 되고, 이 정보를 더할 때는 이 다음에 해당하는 다큐먼트들을 활용을 하게 돼서 이 XT 플러스 1에 이 플랜을 반영을 해서 아웃풋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프롬프티드 리파이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롬프티드 리파이너는 리파인먼트를 수행하는 리파이너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리파이너가 학습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모델 프롬프팅을 통해서 리파인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점은 피드백이 어떤 특정 태스크 데이터셋에 관련된 그런 피드백이 아니라 제너럴 도메인 피드백, 즉 유저가 원하는 다양한 태스크, 어떤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아래 예시를 보시면 뭐 self contained underwater breathing apparatus라는 문장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한 줄임말을 생성을 하는 태스크라고 생각을 하면 SUBA라는 어떤 줄임말을 처음에 이제 랭귀지 모델이 생성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관련성, 뭐 기억에 잘 남는지, 발음이 쉬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점수를 기반으로 다시 이 점수를 프롬프트에 주어서 같은 랭귀지 모델, 뭐 혹은 다른 랭귀지 모델에 이 정보를 주어서 이 문장에 대한 줄임말을 다시 생성을 해봤더니 이 스쿠버라는 단어를 생성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점수가 더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프롬프티드 리파이너의 예시로 제가 아래 나와 있는 이 논문의 장표를 하나 가져봤는데요. 이 장표에서는 챗GPT를 사용을 해서 이 LLM 어그멘터라는 방법론을 제안을 했고, 여기 질문을 보시면 12개의 국제 타이틀을 보유한 팀에서 이적해 온 2013년 로스앤젤레스 갤럭시 선수는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맨 처음에 이 외부 정보, 이 위키 정보를 사용을 해가지고 생성된 아웃풋에서는 이 제이미 페네도라는 선수가 이적해 왔다고 했지만,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생성을 해서 이건 틀렸다라고 말을 하고,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주니뇨라는 선수가 상파울로부터 이적을 해왔고, 최종적으로 이 리바이스드 캔디데이트 리스폰스를 사용을 해서 최종 아웃풋을 생성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LLM의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 혹은 방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LM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면서도 좀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를 정의를 해야 하고, 뭐이 평가를 하기 위한 매트릭을 제안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또한 단순한 평가 지표 혹은 데이터셋만으로는 LLM 성능 평가에 한계가 있어서 더욱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다음에 세 가지 평가 방식이 많이 활용이 되고, 이 휴먼 이밸루에이션이나 벤치마크 이밸루에이션은 아래 나와 있는 그림처럼 어떤 특정 뭐 챗GPT라는 뭐 특정 LLM의 성능을 평가를 할때뭐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해서 특정 태스크의 수행 능력을 확인을 한다거나, 케이스 스터디, 뭐 인간이 직접 아웃풋을 분석을 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평가를
많이 평가가 많이 진행되는데 최근에는 GPT-4의 능력이 너무 우수해서 GPT-4 이밸루에이션을 리포팅하는 연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휴먼 이밸루에이션은 다들 아실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LLM의 아웃풋을 사람이 평가를 하는 거고요. 뭐 크게 보면은 LLM의 아웃풋을 평가를 할때 AB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여러 모델의 아웃풋을 비교를 해서 가장 적절한 아웃풋을 선택을 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뭐두 번째는 Specific Aspect Evaluation, 평가하고자 하는 항목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뭐 설문을 혹은 이에 대한 항목에 대한 뭐 설명을 작성을 한 뒤에 이를 기반으로 점수를 매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웃풋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건 이제 퀘스천에 대한 아웃풋을 비교를 하거나 뭐 오른쪽에 있는 건 람다라는 논문의 세이프티를 평가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다음은 벤치마크 이밸루에이션에 대한 내용인데, 특정 벤치마크 데이터에 대한 LLM의 퍼포먼스로 이 평가를 하게 되고, 사전에 정의된 이 태스크에 특화된 그런 평가 지표를 사용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뭐 제가 가져온 예시로는 허깅 페이스에서 최근에 오픈소스 LLM들을 평가를 하는 방식, 이 벤치마크 다음 네 가지 데이터셋으로 평가를 해서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리더보드를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되는 벤치마크 데이터셋 네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먼저 이 AI to Reasoning Challenge라는 데이터셋은 지식 추론을 평가를 하고, 여기서 예시를 보시면 뭐 어떤 지구 온난화를 뭐로 하고 부르는지 이 용어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혹은 뭐 공기가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물어보는 이런 좀 어려운, 뭐 인간에게는 쉬울 수도 있지만 모델이 알기 어려운 상식에 대한 걸 물어보게 되고, 그다음에 헬라 수학이라는 데이터셋은 커먼 센스 인퍼런스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한 재료가 뭐 부엌에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보면서 어떤 여자가 말하고 있다, 뭐 이런 문장 뒤에 들어갈 가장 문맥상 적절한 어떤 답변을 선택을 하는 이런 태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MMLU라는 데이터셋은 멀티 태스크에 대한 어큐러시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57개의 다양한 도메인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 예시를 보면은 2017년에 뭐한 살짜리 어린아이가 백신을 맞은 인구의 퍼센테이지는 몇 퍼센트나 되는지 이런 어려운 질문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Trustful QA라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여기서는 모델의 진실성을 측정을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뭐 여기서 예를 드시면 뭐 퀘스천이 있고 여기에 대한 틀린 답변, 여기에 대한 리퍼런스 앤서, 뭐 골든 앤서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뭐이 퀘스천에 대해서 잘 대답을 할수 있는지 에 대해서 능력을 평가를 하는 그런 벤치마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PT-4 이밸루에이션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 가장 많은 논문들에서 레퍼런스를 하고 있는 비쿠나의 이밸루에이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는 GPT-4가 휴먼 이밸루에이션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을 할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GPT-4는 정해진 평가 항목에 대해서 일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고 평가한 근거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결과가 리포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들에선 이 GPT-4를 활용할 이밸루에이션 결과를 리포팅을 하고 있는데, 이 비쿠나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방식에 대해서는 좀더 엄밀한 연구가 필요를 하고, 뭐 사람이 이제 샘플링을 해서 확인해 봤을 때 이러한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다섯 가지 모델을 비교를 하게 되는데, 각 모델에게 같은 퀘스천을 주고 이각 모델이 생성한 앤서에 대해서 GPT-4가 비교를 해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80개의 어떤 이 인스트럭션 데이터셋을 제안을 했고, 이 80개 질문에 대한 어떤 이 비쿠나와 다른 모델들의 경쟁을 했을 때 이긴 수와 뭐진수 이런 걸 리포팅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self-refine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self-refine의 motivation은 LLM은 이 다양한 인스트럭션에 대해 우수한 아웃풋을 생성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다면적인 인스트럭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웃풋을 생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프로그램 코드의 가독성을 높여라라는 좀이한 문장으로 설명하기에는 애매한 이런 인스트럭션이 예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터레이티브 리파인먼트라는 방법론들이 관련 연구들이 제안이 되는데, 근데 이 기존 이터레이티브 리파인먼트 방법론들은 리파인먼트를 위한 모델 학습 및 라지 트레이닝 셋 혹은 뭐 휴먼 어노테이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모델 학습이 필요하게 되고 또 데이터 수집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계점들과 더불어 어떤 이터레이티브 리파인먼트가 아니라 셀프 리파인먼트라는 것은 어떤 인간이 문제를 풀때 프로블럼 솔빙의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이 동료에게 어떤 데이터를 전달해 달라고 메일을 써야 한다라는 과정이 있을 때 처음에는 머릿속에 뭐 Send me the data ASAP 뭐 가능한 빨리 뭐 이렇게 그 줄임말을 써가면서 좀 버릇없어 보이는 그런 문장으로 머릿속에 떠올리지만 실제로 메일을 보낼 때는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식으로 바꾼다거나 혹은 뭐 코드를 작성을 할때맨 처음에는 뭐 1, 뭐 N까지의 숫자를 다 더하는 코드를 작성을 할때 일반적으로는 그냥 1부터 다 순차대로 포문을 돌려서 더하는 식으로 코드를 떠올리지만 실제로 작성을 하게 될 때는 이것을 좀 바꿔가지고 이게 좀 효율적으로 코드를 좀 바꾸는 그런 예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셀프 리파인의 하이 레벨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 셀프 리파인은 이터레이티브 셀프 리파인먼트 알고리즘이고, 이거는 이제 두 가지의 어떤 피드백을 생성을 하고 리파인먼트를 생성을 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먼저 첫 번째로 이니셜 제너레이션 단계에서는 모델 M으로 이니셜 아웃풋을 생성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피드백은 모델 M으로 아웃풋에 대한 피드백을 생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리파인은 이 모델 M으로 이 생성된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아웃풋을 리파인을 하는 과정이고, 이터레이션은 특정한 스탑핑 컨디션을 만족할 때까지 피드백과 리파인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기에 특징은 랭귀지 모델과 세 종류의 프롬프트, 뭐 이니셜 제너레이션, 피드백, 리파인 단계의 프롬프트가 필요하다는 것이 특징이고, 모델 학습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니셜 제너레이션과 제너레이션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input x, task specific prompt pgen, 그다음에 모델 m이 주어졌을 때 initial output y0를 생성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pgen은 task specific few-shot prompt이고 이 pgen은 input output pair, in context example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initial generation을 수식으로 살펴보면 이 prompt와 input x가 모델의 input으로 사용이 될때뭐 y0라는 output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코드 옵티마이제이션의 태스크의 예시를 보면은 예, 1부터 n까지의 합을 구하라는 것이 x가 되고 여기에 대한 코드가 y가 되게 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장표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주어졌을 때이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그럴듯한 문장을 생성하는 그런 태스크인데요. constraint generation이라고 불리는데 여기 보시면 뭐 x1, y1 이 페어가 이렇게 주어지고 이것이 몇 개가 in context example로 프롬프트로 구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드백 과정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델 M을 사용을 하고 태스크 스페시픽 프롬프트 PFV를 사용을 해서 피드백 FBT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PFB는 인풋 아웃풋 피드백의 트리플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음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이러한 피드백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그냥 피드백의 특성은 모델이 액셔너블 그리고 스페시픽 피드백을 생성을 하도록 프롬프팅을 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액셔너블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건 아웃풋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을 포함한 피드백을 생성을 해야 된다는 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스페시픽이 의미하게 되는 건 아웃풋에서 바꿔야 할 구체적인 프레이스를 명시하는 그런 피드백을 생성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먼저 여기에 있는 피드백의 예시를 보시면 이 예시에서 뭐이 다음 포뮬러를 사용을 해서 코드를 고쳐라라고 한 것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액셔너블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다음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는지 for 그 포문을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피드백을 준 것이 어떤 스페시픽한 피드백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피드백의 수식을 보시면 뭐 프롬프트와 인풋, 그 다음에는 이전 단계에서 생성된 아웃풋까지 인풋으로 사용을 해서 모델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피드백을 생성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렸던 constraint generation의
뭐 인풋, 아웃풋, 그다음에 피드백까지 이렇게 페어로 프롬프트가 구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인 리파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모델 M과 태스크 스페시픽 프롬프트, 이번엔 P-Refine이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이전 단계의 아웃풋을 리파인한 아웃풋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뭐 P-Refine은 이 인풋, 아웃풋, 피드백, 리파인드의 쿼드러플의 형태로 제한이 구성이 될 수가 있고, 수식을 살펴보시면 리파인 프롬프트와 인풋, 아웃풋, 그다음에 피드백까지 다시 지금 생성해야 되는 인풋, 아웃풋, 피드백이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 리파인된 아웃풋을 생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시를 보시면 앞선 코드에서 이렇게 더 효율적인 코드로 리파인된 아웃풋을 생성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뭐 P-Refine을 보시면 인풋, 아웃풋, 피드백, 그리고 피드백을 반영한 문장까지 프롬프트로 구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앞선 뭐 피드백과 리파인의 스텝을 이터레이션 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터레이션은 스타핑 컨디션에 만족할 때까지 피드백 리파인 스텝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스타핑 컨디션을 어떤 함수로서 표현을 하게 되면 이 스탑 FBT T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건 특정한 타임 스텝 T 혹은 피드백에 명시된 어떤 스타핑 인디케이터가 나타났을 때 이터레이션을 멈춘다는 의미이고, 이 스타핑 인디케이터로 스타핑 컨디션을 수식화하는 경우에는 모델 M이 스타핑 인디케이터를 생성을 하도록 프롬프팅을 하게 되고, 태스크마다 기준이 다르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피드백에 어떤 특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은 피드백을 멈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타핑 컨디션이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이전 이터레이션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서 프롬프트에 이전 단계의 피드백과 아웃풋을 추가를 해서 프롬프트로 구성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스타핑 컨디션을 만족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 리파인먼트 아웃풋 YT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보시면 P-Refine 어떤 프롬프트와 이전 단계의 인풋 아웃풋 피드백, 이런 것이 이게 다 인풋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파이널 아웃풋이 생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제가 앞서서 설명드릴 때 코드 옵티마이제이션의 예시로만 설명드렸는데, 여기서는 뭐 유저 인풋이 있을 때 리스폰스를 생성하는 리스폰스 제너레이션에서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리스폰스를 수정하는 그런 태스크를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방금 설명해드린 단계를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Initial Generation, Feedback, Refine, Iteration의 단계가 있었고, 이 수도 코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Input X, Model M, Prompt, Pgen, PFB, Prefine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Stopping Condition, Stop이라는 함수가 주어졌을 때 먼저 처음에 Y0라는 Initial Output을 생성을 하고, 여기에서 Iteration을 뭐 T만큼 Iteration을 하게 되는데, 먼저 이 Initial Output에 대해서 피드백을 생성을 하고, 만약에 이 스타핑 컨디션을 만족을 시켰다면 이 포루프를 끝내고, 그렇지 않았다면 다시 이 리파인 프롬프트와 이제 앞선 인풋 아웃풋 피드백들을 다 컨캣을 해가지고 리파인된 아웃풋을 생성을 하는 걸 반복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최종적으로 이 포루프가 끝나면 YT라는 최종 아웃풋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방법론이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이 실험 쪽이 좀더 메인 논문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이 실험을 한 태스크는 다음과 같은 7가지 태스크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기존의 선행 연구가 존재하는 태스크로는 Dialogue Response Generation, 이 태스크는 다양한 컨버세이션의 리스폰스를 생성을 하는 태스크이고, 그다음에는 코드 옵티마이제이션 태스크, 이 태스크는 파이썬 코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태스크고, 그다음에 코드 리더빌리티 태스크는 파이썬 코드의 가독성을 리팩토링하는 태스크이고, 그다음에 매스 리즈닝 태스크는 뭐 수학 문제를 푸는 그런 태스크고, 센티멘트 리버설이라는 태스크는 리뷰 문장에 어떤 센티먼트를 반대로 작성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리고 저자들이 새롭게 제안을 한 태스크는 Acronym Generation이라는 태스크가 있는데, 이 태스크는 타이틀이 주어졌을 때이 타이틀에 대한 줄임말을 생성을 하는 태스크이고, Constraint Generation은 주어진 키워드, 한정된 키워드가 있을 때이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문장을 생성하는 태스크입니다.
이 태스크에 대한 각각의 설명과 예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험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태스크 스페시픽 크리티언을 만족을 하거나 혹은 최대 이 타임 스텝 4번까지 이터레이션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 같은 경우는 베이스 LLM은 이 베이직 LLM의 결과와 이 베이직 LLM은 피드백 그리고 리파인 이터레이션이 없는 그냥 처음에 인풋을 넣었을 때 생성된 아웃풋의 결과와 셀프 리파인된 LLM의 아웃풋 결과를 비교를 하게 되고 같은 모델에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한 모델 같은 경우는 GPT 3.5, ChatGPT, GPT 4 그리고 코드 관련 태스크에는 코덱스를 사용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서 설명드린 모든 태스크에서 GPT 3.5 혹은 GPT 4가 소타 성능을 달성을 했던 방법론들이고, 이 프롬프트와 관련된 부분은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프롬프트를 활용을 하거나 뭐 코드 옵티마이제이션이나 매스 리즈닝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전 연구들에서 사용했던 프롬프트 그대로 활용을 했다고 하고 있고, 그외 나머지 다른 태스크에 있어서는 저자들이 직접 프롬프트를 생성을 해서 사용을 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 태스크 스페시픽 매트릭에 해당하는 뭐 자동화된 어떤 지표로 평가할 수 있는 태스크는 매스 리즈닝, 어떤 몇 퍼센트의 문제를 풀었는지, 그 다음에 코드 옵티마이제이션, 몇 퍼센트의 프로그램이 옵티마이제이션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트 제너레이션은 주어진 키워드를 몇 퍼센트나 커버를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는 휴먼 프리퍼런스, 휴먼 이벨루에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어떤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을 했다고 하고 있고, 이 휴먼 이벨루에이션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휴먼 이벨루에이션 이외에 GPT-4 이벨루에이션, GPT-4 프리퍼런스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저자들이 뭐이 결과를 비교해 봤을 때 휴먼 이벨루에이션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센티먼트 리버설 같은 경우에는 82%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어크로늄 제너레이션은 68%, 그다음에 다이얼로그 리스폰스 제너레이션은 71%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드 리더빌리티 임프로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GPT-4를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냐면, 컨텍스트에 따라서 적절하게 명명된 variable의 비율을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 x 뭐 변수 이름이 x였다가 x인 것보다는 input buffer라는 컨텍스트에 맞는 변수명을 지었을 때잘 지어졌다고 계산을 한다고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GPT-4 evaluation 어떤 프롬프트에 대해서 예시를 설명을 드리면, 이 센티먼트 리버설 같은 경우는 타겟 센티먼트와 리뷰 A, 비교해야 리뷰 A, B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나은지, 혹은 둘다 좋은지, 뭐둘다 별로인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어크로님 제너레이션은 타이틀에 대해서 뭐 줄임말 두 개가 줄임말 두 개가 있을 때 어떤 것이 더이 일단 발음, 스펠링, 그다음에 타이틀과의 관련성, 그다음에 Positive Connotation 이라는 어떤 항목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항목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ialogue Response Generation 같은 경우는 Context와 Response가 주어졌을 때 어떤 Response가 더 나은지, 둘다 별로인지, 둘다 좋은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도록 GPT-4한테 짧은 설명과 함께 생성을 하도록 요구를 하게 됩니다. Main Result에 대해서 설명을 살펴보면은, 이 표에 있는 성능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 코드 옵티마이제이션, 매스 리즈닝, 그다음에 컨스트레인드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앞서 설명드렸던 매트릭을 사용을 한 거고, 이네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는 GPT-4의 결과를 리포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태스크에서 셀프 리파인의 성능이 베이스 모델에 비해서 뛰어난 것을 알수 있습니다. GPT 3.5, ChatGPT, GPT-4 모두에서 이 볼드 체를 보시면 거의 다 이렇게 성능이 향상된 것을 알 수가 있고, 특히 프리퍼런스 베이스드 태스크의 성능 향상폭이 전반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체크 표시를 해놓은 이네 가지의 태스크가 프리퍼런스 베이스드 태스크인데, 이 다른 세 가지 태스크에 비해서 이렇게 성능이 더 향상폭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스 리즈닝 태스크의 성능 향상은 거의 없었는데, 이것은 LLM이 에러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스 리즈닝 태스크의 프롬프트 같은 걸 보면은 뭐 사과 두 개, 바나나 다섯 개가 있을 때총 과일이 몇 개냐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단하지만 특정 숫자만 바뀌는 식으로 단순한 조금씩만 바뀌게 돼서 이 어떤 부분에서 바뀌었는지를 정확하게 LLM이 식별을 하지 못하는 게 원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리저트를 다음 또 분석 결과를 보면은 LLM 사이즈가 클수록 성능 향상 폭이 크다고 리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GPT 3.5와 ChatGPT는 아마 비슷한 그 파라미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GPT-4가 더큰 것으로 알 수가 있는데, GPT-4의 성능 향상 폭이 전반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 성능이 다른 모델들보다 낮은 경우에도 GPT-4의 셀프 리파인에 적용을 하면은 성능이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GPT-4의 센티먼트 리버설의 베이스 성능은 3.8이고 GPT 3.5는 8.8인데 셀프 리파인에 적용하고 나면 GPT-4가 GPT 3.5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고, 뭐 다른 태스크헤드에서도 두 번째 다이얼로그 리스폰스 같은 경우에도 이 비슷한 경향성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자들이 셀프 리파인이 우수한 더큰 모델, 우수한 모델의 잠재력을 완벽하게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휴먼 이밸류에이션 결과를 보면은 저자들이 직접 이세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AB 이밸류에이션을 진행을 했다고 하고 있고, 데이터셋마다 150개의 이그샘플에 대해서 평가를 수행을 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셀프 리파인 아웃풋의 선호도가 베이스 아웃풋에 비해서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셀프 리파인 퍼센트가 셀프 리파인에 대한 선호도이고, 다이렉트가 베이스 아웃풋에 대한 선호도이고, 이더에 대한 설명이 사실 논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는데, 아마 두 아웃풋 모두 비슷하다라는, 비슷하게 성공했다, 뭐 혹은 비슷하게 실패했다라는 것을 퍼센트로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절트 외에 어떤 이 어널리시스, 이 셀프 리파인의 요소들에 대한 분석 실험들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뭐 여기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피드백 퀄리티의 영향입니다.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스페시픽 그리고 액셔너블 피드백, 셀프 리파인의 피드백과 제너릭 피드백, 그리고 피드백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비교를 함으로써 이 셀프 리파인 피드백의 어떤 효과성을 보여주려는 실험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코드 옵티마 먼저 스페시픽 액셔너블 피드백의 예시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코드를 생성을 하는 코드에 대한 피드백을 생성을 하는 태스크에 있어서 for loop의 계산 반복을 좀 피해라 라는 피드백이 specific actionable 피드백의 예시가 될 수가 있고, 그럼 generic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피드백 어떤 수정을 해야 된다는 피드백의 방향성만 주는 그런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를 들면 뭐 코드의 효율성을 높여라, 개선시켜라 이런 식의 피드백이 generic 피드백의 예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코드 옵티마이제이션의 경우에는 generic 피드백 그리고 피드백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 성능이 약간 오른 것을 알 수가 있고, 센티먼트 리버설의 경우에는 제너릭 피드백과 피드백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 성능이 대폭 향상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알수 있는 거는, 일단은 이 스페시픽 액셔너블 피드백이 가장 좋고, 그 제너릭 피드백도 아웃풋 퀄리티의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이게 결국에는 이 피드백이 최적의 아웃풋에 도출할 수 있는 피드백 형태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실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멀티플 이터레이션의 중요성에 대한 실험입니다. 이터레이션을 반복할수록 아웃풋 퀄리티가 향상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터레이션을 반복할수록 향상 폭은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이각 이터레이션 단계마다 어떤 프리퍼런스를 계산을 해봤을 때 점점 이터레이션이 진행될 때마다 이렇게 프리퍼런스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것을 시각화로 해서 이 차이만큼을 시각화로 해서 보여줬을 때 계속해서 뭐 차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웃풋 퀄리티가 향상되지만 이 향상 폭은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이터레이션을 반복할 때마다 성능이 향상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어크로님 제너레이션과 같은 멀티 에스펙트 피드백 태스크에서는 에스펙트에 따라서 임프로브먼트가 달라지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러한 어크로님을 생성을 했다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발음이 프로넌시케이션이 다음과 같고, 여기에 대해서 뭐 프로넌시케이션, 스펠링, 뭐 릴리번스, 포지티브, 컨테이네이션 이것에 대해서 점수를 각각 매겼을 때 점수가 뭐이 발음에 대해서는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고, 뭐또 스펠링에 대해서도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런 경향성이 바뀌기 때문에 점수가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있게 되고, 결국에 이 논문에서는
이 토탈 점수로 일단 판단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나와 있는 점수가 에스펙트의 평균 점수 혹은 뭐 토탈 점수로 아웃풋을 평가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드백을 반영한 리파인먼트의 효과, 즉 리파인먼트의 효과에 대한 실험입니다. 셀프 리파인의 어떤 아웃풋 퀄리티 향상의 원인이 이터레이티브 리파인먼트인지 혹은 멀티플 제너레이션인지를 확인을 하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멀티플 제너레이션이 의미하는 거는 그냥 이제 인풋을 넣었을 때뭐네 개의 인풋을 아웃풋을 생성해라라고 해서 이 아웃풋 네 개에 대해서 비교를 한다거나 혹은 이제 챗GPT를 써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리제너레이팅을 계속을 몇번 해가지고 아웃풋을 다시 생성을 하는 것과 비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이 멀티플 제너레이션을 어떻게 했는지는 논문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험은 챗GPT의 셀프리파인 아웃풋과의 챗GPT의 셀프리파인 아웃풋과 K계의 이니셜 아웃풋과의 성능을 비교를 했습니다. 즉 셀프리파인 한 개의 아웃풋과 그다음에 K계의 아웃풋을 모두 비교해서 다 셀프리파인이 이 K계보다 다 좋아야 이 여기 이제 좀 프리퍼런스가 높다고 평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살펴보시면 이 센티먼트 리버설과 어크로님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원 아웃풋 세팅에 비해서 그러니까 베이스 LLM과의 하나의 아웃풋과 비교를 하는 상황에 비해서 난이도가 올라갔지만 여전히 뭐 K계 아웃풋보다 아웃풋 퀄리티가 전반적으로 다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셀프리파인이 더 위커 모델에도 좀 작동을 하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는 스몰러 모델, 여기서 가져온 것은 비쿠나, 13빌리언짜리 비쿠나 모델에도 이 셀프 리파인 프레임워크가 효과적으로 작동을 할수 있는지를 실험을 진행을 했고, 비쿠나 13빌리언짜리 모델의 경우에는 이니셜 제너레이션을 스트롱 모델, 뭐 챗GPT나 GPT-4 이런 것과 비슷하게 할수 있지만 리파인먼트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리포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여기서 예시를 보시면 이제 이 처음에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피드백을 제대로 생성을 하지 못해서 에러가 발생을 했던 뭐 이런 것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었고 뭐두 번째로는 잘못된 리파인먼트를 생성을 한이 문장을 보시면 잘못된 리파인먼트를 생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오라클 피드백 그 정답과 근접한 정답 피드백이 제공된 경우에도 리파인먼트에 실패한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비쿠나 13빌리언은 이제 같은 아웃풋을 반복하여 생성을 한다거나 혹은 할루시네이션을 생성을 하는 방식으로 이 셀프 리파인에 실패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자들이 이 비쿠나 13빌리언짜리는 그 컨버세이션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이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퀄리티티브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이 정량평가를 직접 케이스 스터디를 해봤다고 하는데요. 70개의 샘플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 뭐 35개는 성공한 케이스, 그다음에 35개는 페일, 그 실패한 케이스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을 했고, 매스 리즈닝과 코드 옵티마이제이션 이두 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는 대부분의 피드백은 액셔너블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셀프 리파인의 실패는 대부분 어떤 리파인먼트를 잘못한 게 아니라 피드백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94%의 경우에는 잘못된 피드백 때문에 셀프 리파인의 아웃풋이 잘못 생성이 되었고 뭐 잘못 수정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피드백이 부분적으로 잘못된 경우에도 정확하게 리파인되는 경우가 약33%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셀프 리파인의 어떤 로버스트니스를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이 퀄리티테이티브 이 정량 평가에 대한 예시는 그 다이얼로그 리스폰스 제너레이션에 대한 분석 결과인데요. 먼저 피드백을 보시면 뭐 제너릭 피드백을 30% 생성을 했고 잘못된 피드백이 25%, 그다음에 뭐 스코어 피드백에서 스코어를 잘못 매긴 게10% 정도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다이얼로그 리스폰스 제너레이션의 리파인먼트 상황을 보시면은 이 피드백이 틀렸을 때 리파인먼트도 잘못되는 경우가 10%, 그 다음에 피드백을 무시하고 리파인먼트를 하는 경우가 25%, 그 다음에 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20% 정도가 있었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좋은 피드백에 대해서 리파인을 하는 경우가 약60% 정도로 대부분의 경우를 보인다고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피드백이 조금 잘못되어도 리파인먼트를 잘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Going Beyond Benchmark라고 벤치마크 데이터시 아닌 그 Self-Refine이 벤치마크 태스크가 아닌 리얼 월드 태스크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그런 잠재력을 보이기 위한 예시 케이스 스터디를 논문에서 저자들이 보였고 여기서 사용한 태스크는 웹사이트 레이아웃 제너레이션이라는 태스크로 이것을 보였습니다. 웹사이트 레이아웃 제너레이션은 컴플렉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리얼 월드 태스크에 대한 셀프 리파인을 잠재적으로 보일 수 있었고 이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제가 있을 때뭐 HTML 혹은 뭐 CSS 뭐 이러한 다양한 코드를 생성을 해서 간단한 이 웹사이트 디자인을 만들어라 라는 어떤 태스크입니다. 여기서는 아이스크림 파롤러에 대한 웹사이트를 만들어라고 첫 번째로 이게 인스트럭션을 줬을 때 최초의 아웃풋은 다음과 같고 이것을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수정을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좀더 보기 좋고 효율적인 좀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형태로 웹사이트 디자인을 바꾼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또 다른 예시로는 광합성과 식물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는 웹페이지를 만들어라고 했을 때 처음에 이니셜 아웃풋은 다음과 같은 그림 사진만 있었지만 그 다음 피드백을 반영한 사진은 이렇게 어떤 이 광합성의 원리나 이 과정을 설명하는 그림이 추가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이 셀프 리파인의 데모 페이지가 있어서 직접 저희 연구실과 관련된 주제로 어크로님 제너레이션과 웹사이트 제너레이션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저희 연구실이 데이터 사이언스 앤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줄여서 DSBA라고 약어를 지어가지고 연구실을 부르고 있는데 맨첫 번째는 DSNBA라는 약어를 생성을 하고 여기에 대한 점수는 다음과 같고 다시 이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리파인을 했더니 실제로 DSBA라는 아웃풋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점수가 살짝 높아진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찬가지로 저희 연구실에 대한 홈페이지 레이아웃을 만들어봐라 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왼쪽과 같은 형태로 아웃풋을 만들었다면 오른쪽에는 좀더 관련 연구에 대한 피규어를 추가를 해서 그리고 색깔도 좀 바꾸면서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 레이아웃을 바꾼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Self-Refine이라는 Iterative Self Feedback and Refinement 방법론을 제안을 했고, additional training 데이터 없이 single LLM만으로 적용 가능한 방법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Self-Refine의 유용성과 확장성을 입증을 했고, Human Creative Process의 비용을 줄이는 연구 방향에 기여를 했다고 저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